안녕하세요. 강소보라입니다. 11월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소상공인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그에 맞춰 11월 9일 양천향교 문화의 거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고 해서 다녀왔는데요. 양천향교 문화의 거리 음악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서지점 지원으로 서울 호서예전 학생들과 가수 차가을이 함께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케이팝 댄스, 발라드 등 각기 다른 매력이 흐르는 음악회 현장으로 가볼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그래도 사랑해 그냥 괜찮아 괜찮아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 하니까 되잖아 날 봐 1, 2, 3, Let's go! I love my lifestyle, you don't know me. 난 딱히 알지 말지 않은 고민. Why? 아무것도 없어도 don't know me. Hey, so roll up. 실례 좀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방에 있는 여자 캐치 번호가 뭐야 물어 누메로 놀라는 자기 집을 막아 술을 막 들이버 두메로 데스파시또 취했으면 집으로 굳이 기다려보지 말고 택시로 야 우리 다녀가 그 다음 방금 나간 대거리로 간대 오케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항의 하나도, 컴플레인 하나도 없이 이 모든 걸 정리해 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상가연합회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한 말씀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연합회 회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오십시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골목 상권 상인회 회장을 맡은 이지열입니다. 우선 양천 향교 문화의 거리 골목 상권 상인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우리 호서대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학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양천 향교 문화의 거리 상권을 위하여 많이 협조해 주신 서울보증재단 기타 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 우리 골목 상권 이용해 주시고 많은 상인들이 많이 와 주셨으면 좋은 바람이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거리를 그 많이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와주시는 분들이 골목 상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양천 향교 문화의 거리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이런 행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번 계속 연속돼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상권에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도 많은 협조와 그런 그 후원을 많이 할 걸로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